케틀벨 스포츠는 최소 반동과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레스나 스쿼트 등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드나요? 복압과 복강압 그리고 몸의 텐션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들 수 있나요?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이 질문을 다시 이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캐틀벨 스포츠라는 건 복압도 안 주고 몸의 텐션도 뭐 주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가 다시 그 질문하신 분이 알기에는 프레스나 스쿼트를 할 때는 이제 복압과 몸의 텐션을 주면서 프레스나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아니 캐틀벨 스포츠는 복압도 강조 안 하고 텐션도 강조 안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들라는 거냐 이 말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맞죠? 맞나? 네 일단 캐틀벨 스포츠 프레스나 아니 다시 프레스나 스쿼트는 캐틀벨 스포츠랑 관련이 없죠? 이 무슨 말이냐면 프레스나 스쿼트는 그냥 프레스나 스쿼트예요. 이 뭐? 캐틀벨로 프레스를 해도 프레스인 거고 바벨로 프레스를 해도 프레스인 거고 스쿼트 마찬가지예요. 스쿼트도 캐틀벨로 하나 바벨로 하나 그거는 뭐 스타일 할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스쿼트 그냥 프레스입니다. 일단은 그거를 좀 확실히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 캐틀벨 스포츠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? 아 5분 안에 될라나? 그러니까 캐틀벨 스포츠든 뭐 제가 요즘 많이 좀 자주 언급을 하는 하드 스타일이든 그냥 프레스는 그 프레스를 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있어요. 그리고 최적의 효율적인 리프팅 방식이 있고 그 방식대로 했을 때 그걸 웨이트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캐틀벨 스포츠나 하드스타일이나 이 부분은 무의미합니다. 사실 캐틀벨 저프도 그렇고 캐틀벨 스내치도 그렇고 캐틀벨 스윙도 그렇고요. 이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캐틀벨 운동이 있는 거예요. 그 캐틀벨 운동에 캐틀벨 스포츠와 하드스타일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좀 안 됩니다. 사실 하드스타일은 하드스타일 위에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. 캐틀벨을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웨이 따지면 캐틀벨 운동과는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.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올리는 몇 개 있죠.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드스타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닌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좀 맞먹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하여튼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캐틀벨 프레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캐틀벨 스포츠와 관계없어요. 그냥 캐틀벨 프레스 자체를 잘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. 캐틀벨 프레스를 잘하고 싶다. 자 캐틀벨을 들었어요. 그러시면은 이 프레스는 일단 뭐 스탠딩 프레스 기준이라고 생각할게요. 일단 들었어. 들었으면 자 바벨 같은 경우는 캐틀벨 들었을 때, 아 바벨을 들었을 때 바벨 프레스 전에 어디다가 올려놓죠? 캐틀벨 이 바벨을 바로 여기 어깨 라인에 올려줘 이런 식으로 봉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어깨 위에 올려놓고 몸에 힘을 좀 뺄 수 있게 도와줘요. 그죠? 그리고 나서 프레스를 들어갈 때는 팔꿈치를 밑으로 놓으면서 몸을 뒤로 눕히면서 프레스를 들어가죠. 이거 참고 영상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캐틀벨 같은 경우는 여기다 올려놓고 프레스를 하면 된다 안 된다? 해도 되는데 약간 좀 불편해요. 그죠? 그래서 이 팔꿈치를 여기다가 놓고 골반 쪽에 놓고 그러면은 이제 골반 쪽에 놨기 때문에 장골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 편안하죠? 흔들리지 않는 편안. 힘을 다 뺄 수 있어. 허리도 힘 빠져요. 허리도 힘 빠져. 다 힘 빠져. 축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이제 프레스를 들어가면 돼요. 어떻게? 이 중심, 지금 중심선이 오른발로 흥분되어 있어. 왼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? 왼발 떨어져 있어. 오른발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. 이 선상에서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. 이렇게. 이해되시나요? 여기서 수직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. 응? 몸의 중심선에서 빠지면 안 돼. 이렇게 빠지면. 이렇게 빠지면. 저번에 내가 시소놀이 얘기했잖아요. 시소놀이. 시소에서 멀어지면, 중심축에서 멀어지면 웨이트가 멀어져서 손해라 그랬죠? 중심축은 여기니까 이 축 그대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. 내 몸은 반대로 좀 기울어줘야 돼. 이거를 틸팅 테크닉이라고 합니다. 자, 이것까지 끝! 아, 오늘 넘었네. 마무리하라!